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9일이고요. 고지대로 능이버섯 산행하러 산에 왔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무를 쳐서 짐승태 쫓으십시오. 그리고 산행을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가 저 해바다 차치한 곳이고요. 고지대 800에서 1000 고지대입니다. 낙엽 있고요.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실게요. 아, 참. 잘 좋죠, 여러분. 와하. 우후. 와. 오늘이 9월 9일인데 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백로 지나면은 능이가 나왔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갈대 같은 이쪽으로 능이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찾다 보면요, 버섯이 올라옵니다. 백로가 지나니까요, 이제 가을 버섯도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요게 보시면요, 요게 망가닥 버섯입니다. 이렇게. 요게 망가닥 버섯인데, 요거는 채취하시면 안 돼요. 보시죠. 망가닥 버섯입니다. 이 망가닥 버섯이 나오면 능이가 나옵니다. 아, 이건 해발 한 800에서 1000 고지 되고요. 자, 보시죠. 참, 정말 좋죠, 여러분. 이건 천연 기념물이라서 이건 채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망가닥 버섯입니다. 야, 참 좋다.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망가닥 버섯도 올라오네요. 자, 요 지질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요거 망가닥 버섯입니다.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능이버섯 산행 중입니다. 이곳은 해발 800에서 한 1000 고지 되고요. 바위 밑입니다.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아,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2024년 능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 이렇게 올라오죠. 깨끗하네요, 아주, 여러분. 야, 여기도 있고요.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2024년 이 능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보십시오. 깨끗하죠,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 딱 보십시오. 야, 깨끗하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채취 시간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밑에 보면 종근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무네. 보십시오. 여기도 있고. 자, 싱싱하네요, 아주. 야, 보십시오. 야, 이렇게 생생하면 뭐 채취 시간 다 요거 이따 살짝 덮어놓고 저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야, 좋죠, 여러분.
2024년 첫눈이 발견했습니다. 또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어디냐면요, 경기 북부지방입니다, 여러분. 아, 높은 고지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요것도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큰 바위 밑에요. 와, 해마다 채취하는 곳이고요. 좋아. 자, 보십시오. 참 예뻐요. 봐도 예쁜 거. 와, 싱싱하죠, 여러분? 이야. 아, 여기도 있고. 자, 큽니다. 동전보다 커요. 야,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고지, 한 800에서 1000 고지에 올라가시면은 능이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능이 산행을 또 시작해야죠. 야, 보십시오. 야, 시청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하면은 낙엽을 덮어놓으면은 이게 죽습니다. 보시면 요 나무 가지 있습니다. 요. 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저가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 주위를 요가 또 한 800에서 1000 고지 되니까 또 요 주위를 또 차차히 찾아봐야죠,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능이버섯 산행 중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아, 다음 주 정도 되면 능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보락 참쌀 버섯입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있고. 쭉 있습니다. 이 보라 참쌀 버섯이 나오고 시작하네요. 아유. 능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 요 보라 참쌀 버섯입니다. 요거 있고요. 보라 참쌀 버섯입니다. 요거하고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야. 자, 다른 곳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날 망가다 버섯하고요, 참쌀이 버섯하고 능이 버섯 발견하고 하산합니다. 아마 채취 시기가 다음 주 정도, 추석 때 정도 되면은 능이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은 능이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동전보다 더 적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다 이게 뭐 참쌀 버섯도 막 독버섯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